있잖아요. 이거 다시 하자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. 끝. 그때는 이 거리가 아름다웠다. 네. 혹시 이 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장골버스로서 냈던 첫 번째 앨범이고요. 첫 번째. 앨범 발매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이목을 끌지 못했는데 갑자기 역주행이 터지는 바람에 술집에서도 나오고 가게에서도 나오니까 나한테는 가장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곡이지. 그런 거, 이 곡은. 구독과 좋아요. 아, 그럼 혹시 형 이제 그 유튜브 하시면서 아까 말한 가수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봐왔잖아요. 혹시 좀 그 중에 좀 기억나는 분 있어요? 우리 채널에 출연하신 가수분 아니지만 우리가 역으로 갔다가 온 적도 있어요. 그 중에 한 분이 김범수. 범수의 세계라는 채널에 이제 준원이 형이랑 김범수님이랑 이렇게 찐범수 짝법수 이런 느낌이죠. 그냥 따라갔지. 네. 따라갔다. 이런 역도 있고.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어야 아 선배님, 김범수님 이랬는데 나 너무 TV에서 먹으니까 김범수다 이런 느낌 있잖아. 그쵸. 이런 것도 있었고. 야,
이게 근데 진짜 그냥 유튜브 활동이 비롯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. 뭔가 그만큼 이제 시대가 약간 유튜브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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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구나. 약간 진짜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게 볼 수 있고. 얼마 전에 물 사러 GS 내려갔는데 잘 보고 있으라 하시는 거야. 야, 하니에이 형 바로 나왔잖아. 바로 나왔잖아 거기서. 아 진짜. 여기 밑에서 우리 노래가 가끔씩 나와. 뭔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. 아 실감 안 나지. 왜? 이 노래 왜 틀지? 이런 느낌 있잖아. 왜? 내가 뭔데? 이런 거. 난 진짜 별로 것 같아. 유튜브를 또 열심히 더 해봐야 되겠다. 구독과 좋아요.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봤을 때가 한 3년 전이네요. 그치, 그치.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이제 상황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제 정말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. 형도 그렇고. 물론 뭐 똑같이 음악을 하고 있고 작곡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. 지금은 이제 그때 아마 우리 대화 속에서는 유튜브라는 건 없었어요. 아 그치 그때는 없었지. 네 그때는 아예 유튜브에 U자도 안 꺼냈을 때요. 심지어 막 우리 막 페북하고 있을 페북이 가장 활성화했던 그 시기 있잖아요. 계속 상황은 바뀌는구나 를 지금의 형을 보면서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줄 몰랐잖아. 몰랐죠.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. 구독과 좋아요. 제 음악 인맥은 약간 군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아 나도. 그게 저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음악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는데 이제 진짜 그 군 생활 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 분들 중에 너무 지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. 감사하게도. 너무 많아요. 형도 그 중에 한 분이고. 그래서 이제 군대 이후에 제가 지금 뭐 팀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그 군대 사람들이 되거든요. 오늘의 이런 일도 그렇고. 네. 이게 너무 이제 검증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또 이제 검증이 필요한 사람들 말고 그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너무나 서로를 잘 아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음악하는 이 공간에 같이 있고 지금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또 군대에서부터 이제 또 형을 보면서도 또 배우고 최고의 선임이었지. 최고의 선임. 야 근데 군대에서 최고의 선임이라는 하는 뉘앙스가 그 좋은 뉘앙스는 아니거든. 잘 설명해드려. 어떻게 하다 군대 얘기가 나왔죠? 몰라? 형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혹시 있어요? 당연히 있지. 난 앞으로 목표 있지. 어떤 거예요? 최근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BTS 분들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거. 그러니까 나이 먹고서라도 한 번은 내 음악으로 혹은 내 팀으로 미국은 솔직히 팝의 본 고장이잖아. 그죠. 거기 가서 상을 받는 게 내 마지막 목표. 아, 멋있다.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. 영어로 인터뷰도 하고. 근데 그게 내 마지막 목표인 것 같아. 맞아. 근데 예전에도 형은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했을 거야. 네, 네. 이런 인터뷰가 아니어서 그냥 진짜 목표. 리얼 목표.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약간 허세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. 뭔가 형이 말하는 건 그 진정성이 있어서 아 약간 이 형은 진짜구나. 약간 그냥 하고 싶으니까 네. 그렇게 느껴지는 네, 네. 그런 진짜. 열정이 그냥 저도 느껴져요.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가능할지 안 가능 불가능할지 정말 모르는 목표잖아요. 이거는. 그쵸. 네.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. 네. 구독과 좋아요.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 오늘 찬영이랑 이렇게 인터뷰 한 게 제가 더 고맙고 제가 더 감사한 시간이었고요. 찬영이 채널 많이 좋아해 주세요. 저는 제 곡 홍보 잘 안 합니다. 어떻게든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겠죠. 더 멋있는 홍보를 해버리네. 찬영이 채널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. 찬영이도 이제 앨범 있고 음악도 많이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작곡가 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신 정의로 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네 정말 감사합니다. 빠이.